네, 오늘 뭐 위메이드도 14%대, 로터스도 지금 15%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좀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이슈 체크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위메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게임 개발사 중에서 미르포라는 게임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위믹스 코인을 통해 가지고 NFT 플랫폼, 위믹스 플랫폼을 같이 좀 운영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하락이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요. 예. 사실 게임주들이 오늘 이렇게 강한 하락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위메이드가 강하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 NFT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한 테마적인 수급들이 몰려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했었던 게 위믹스 플랫폼을 이렇게 앞세워서 위메이드가 대장주를 좀 잡았었는데,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대장주를 했었던 이런 위메이드 쪽에서는 더욱더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위믹스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위믹스 코인이 스테이블 시스템을 좀 도입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이 코인을 예치를 해가지고 수익을 주는 스테이킹 시스템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예치만 해놓더라도 수익이 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기대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5월 18일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조정은 오늘 사실 이 게임주들의 테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하게 떨어졌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인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도 좋지 않지만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루나 사태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잡음이 많이 나오는 만큼 지금 코인 관련으로 상당히 강했었던 위메이드 쪽에서도 차익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NFT 테마가 사라지면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는 사실 정말 좋은 기업이 맞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적 전망치도 어느 정도 하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 이쪽 코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던 이런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사실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제가 보기엔 타이밍을 계속해서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 신규 사업인 이런 위믹스 플랫폼과 관련된 이런 성과물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더욱더 강한 기대감이 나타날 때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도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수급 정리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금 좀 공략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메이드는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의 대장주를 했었던 만큼 더욱더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 스테이블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지면서 더욱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측면에서 타이밍을 기다려보시는 관점을 제가 안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정도 잡으시면서 버텨준다면 한번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보시고, 이탈한다면 필히 리스크 관리하시는 방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타이밍을 기다리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위메이드 오늘 13%까지도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69,100원 흐름인데 손절 라인 6만 2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인카 금융 서비스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다시 2%대 상승력 다시 보여주네요. 아, 네. 지금 두 번째 종목 제가 인카금융서비스를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오늘 상당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장 초반에 7% 가까이 빠지면서 맞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종목이 눌리고 있길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종목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그 독립법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GA 보험사입니다. 네, GA 보험사로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독립 법인 보험 대리점이 뭐냐면 제너럴 어젠시라고 해가지고 사실 뜻을 좀 명확하게 알기보다는 보험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백화점이기 때문에 대형 보험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을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비교를 해서 이런 소비자들한테 제공, 분석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보험사들, 특정 상품만 운영할 수 있는 대형 보험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들한테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고객들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비교를 받고 좀 더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받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인카금융서비스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사실 강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고점은 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그려나가고 있다라고는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매도하는 물량보다는 훨씬 더 매수하는 물량이 많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오늘의 조정은 기회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이 인카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점은 지금 이 GA보험사 쪽도 경쟁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GA보험사인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인카금융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명 규모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쟁 속에서 상당히 우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도 설계사를 늘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충분히 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지금 대형 보험사들에 대한 이런 국제 회계 처리 기준이 많이 변하면서 대형 보험사들한테 불리한 회계 기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GA 보험사 쪽으로 많은 계약들이 이전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보시게 되면 사업 업황 상황 자체가 GA 보험사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수준입니다. 300억 수준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71억인데요. 이렇다는 말은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인카금융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오늘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오늘 이제 매수가는 지금 17,000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5,500원 안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인카금융서비스 오늘 3%까지도 올라갔다도 -7%였다가요. 지금 현재는 1.8%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양매수도 붙고 있는 만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클리오 쪽 올라왔습니다.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클리오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클리오라는 종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 화장품 색조 관련된 기업이고 클리오라는 대형 색조 화장품 브랜딩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2월부터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았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 쪽의 봉쇄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다시 추세를 잃고 하락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예. 그때도 마찬가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 쪽에서 다시 봉쇄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다시금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더욱더 강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클리오라는 기업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글로벌 포함 6,000점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온라인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일본의 온라인 쇼핑 이런 쪽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엔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22년도에도 충분히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클리오는 앞으로 분명히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닥권의 주가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빠르게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6,000원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 가는 15,000원 안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네요. 클리오고요. 목표가 18,000원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